점심시간 저는 특수학급 학생들의 식사 지도를 위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사 지도 후 교실로 돌아오니 남편에게서 부재중 전화 13통 그리고 문자 하나가 와 있었는데요. 건강검진 중 우연히 발견한 심근경색 징후 때문에 대학병원으로 가고 있으니 서둘러 병원으로 와달라는 문자였습니다. 심근경색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특수교육 실무사에게 학생을 맡기고 서둘러 병원으로 가니 남편은 이미 응급수술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심장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세 개의 커다란 혈관 중 두 개의 혈관이 막혀 스텐트 시술을 진행했는데요. 때문에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했습니다. 평생 부담해야 하는 약값과 병원비가 걱정스러운 순간도 있었는데요. 그때 저에게 도움이 되어주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직원 공제에서 가입한 보험이었는데요. 7년 전쯤 4인 가족 모두 가입해도 8만 원도 되지 않는다며 가입했던 보험 덕분에 남편의 수술비를 꾸준히 지원받고 있어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었습니다. 만약 그때 한국교직원 공제에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아찔하기만 하네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보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아이들을 위한 자녀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여러 가지 효율적인 보장 대비하여 보험료가 무척 만족스러운 것이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공제의 보험 상품들의 우수성과 저렴한 보험료를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은 너무 만족하며 이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